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매크로 실행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직접 실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맥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가면 매크로 그룹이 있고 또 매크로 실행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실행 대화 상자가 열리죠. 여기서 바로 이제 매크로 실행 직접 하면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는데 바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매크로의 매크로 실행이죠. 여기 오게 되면 매크로 이름이 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예를 들어서 뭐 경고음과 메시지 상자 나타내기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와서 테이블 열기 이런 식으로 테이블 열기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가기 키 이용하는 방법. 자, 오토키 그러면은 이제 오토메이션 오토매틱 자동에 키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토키 매크로 그룹을 만들어서 특정 키나 키 조합에 의해서 매크로 함수라든가 또 매크로 함수 집합을 활당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키나 키 조합 그 키나 키 조합을 누르게 되면 매크로 함수가 실행이 된다. 알로우리 컨트롤 C 그러면 이제 복사 기능이죠. 하지만 XS에서 이미 사용되는 키 조합에 만약에 새로운 매크로 함수를 활당했다. 그러면 기존 기능이 무시되는 거예요. 엑셀처럼 조심하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디자인 보기. 자, 여기죠.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해당되는 매크로 함수가 있고요. 오픈 테이블 런 매크로, 매크로가 실행되는 거고 오픈 리포트 보고서 여는 거죠. 삑소리 내고 메시지 박스 그다음에 어플라이 필터, 필터 적용하는 건데 지금 왼쪽에 매크로 이름 그래서 뭐 이렇게 꺽쇠 그죠? 그다음에 브레이스 가로 플러스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꺽쇠는 컨트롤, 그죠? 플러스는 시프트, 그다음에 키는 키는 브레이스 중괄호로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꺽쇠 부분 이렇게, 요거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는 시프트를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괄호 브레이스는 키는 키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또 시험 문제에서도 언급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뭘 뜻한다? 컨트롤 A, 컨트롤 4를 뜻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키는 키니까 이건 F1. 이거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 이거는요. 시프트 키 누르고 F1. 그죠? 자, 키는 키니까 인서트 키는 키니까 중괄호 브레이스가 연결 그 앞뒤로 닫혀 열려 있고 닫혀 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컨트롤 인서트. 됐죠? 시프트 인서트, 딜리트 또는 DL 딜리트. 그죠? 이거는 컨트롤 딜리트. 이건 시프트 딜리트 됐죠? 그래서 이거를 오토키라는 이름으로 매크로를 저장해 줘라. 그러면 얘를 얘네들을 누르게 되면 어떤 그 활당된 기능이 수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 실행 매크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매크로 이름을 AUTOEXEC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토메이션, 오토매틱, 그다음에 익스큐션 실행의 의미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됐죠? 그다음에 AUTOEXEC 매크로의 자동 실행을 원치 않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가 열리는 동안 Shift 키를 누르면 된다. 이런 것도 좀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령 컨트롤 이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우리가 폼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설명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만들기 탭에 폼 그룹의 폼 디자인, 그죠? 그다음에 새 폼을 화면에 표시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가시면 이제 컨트롤 마법사 사용. 기억나시죠? 그 상태에서 요 단추 누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명령 단추 마법사에서 이렇게 함수 열리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작업했었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보고서 작업, 보고서 미리 보기 원하는 작업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눌러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미리 보기 할 보고서 선택한 다음에 다음 또 눌러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추 넣을 텍스트 이거 기억나시죠? 그림으로 할지 아니면 텍스트로 할지 우리 폼에서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지정해주고 마침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또 가겠습니다. 자, 이벤트 탭 이용하는 방법도 배웠던 내용이죠. 폼에서 이벤트 탭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마법사 선택한 다음에 그 단추 누르고 나서 그죠? 아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야 되겠죠? 마법사가 안 떠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속성에 가서 이벤트 탭을 누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가서 또 해당되는
여기서 이제 온 클릭란에 실행할 매크로를 지정한다라는 거죠. 요것도 폼 시간에 배웠었던 거고,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사용자 이용은 처음 배우시는 거죠. 요건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우리 엑셀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 가시면 이제 기타 명령이 있어요. 기타 명령이 와서 여기서 매크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고음과 메시지 상자 나타내기를 추가해요. 그 다음에 확인 누릅니다. 그럼 여기에 요게 바로 추가가 된 거죠. 경고음과 메시지 상자 나타내기, 얘를 누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의 사용자 지정, 그 다음에 매크로 수정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 수정이라는 거는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서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저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서 매크로 실행하는 거, 이건 아까 봤었던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에 매크로 그룹에 매크로 실행, 아까 했었던 부분이고, 어디에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바로 매크로 실행,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매크로 함수 종류 및 기능 가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잘 튀어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그 뜻과 기능을 매치시키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폼과 보고서 관련된 매크로 함수. 자, apply 적용하다라는 뜻이고, filter, 필터로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필터라든가 query, 그러니까 SQL이죠. 그러니까 where절을 테이블, 폼, 보고서에 적용한다. apply가 적용한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apply 적용한다. 필터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의 레코드, 그다음에 폼이나 보고서의 원본이 되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제한하거나 정렬한다. 아무튼 필터를 적용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 find 찾겠다, next 다음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실행한 그 find 레코드 매크로 함수 또는 필드에서 찾기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한다. 그러니까 다음 걸 찾는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find 레코드 말 그대로 레코드를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찾겠다라는 거. 됐죠? 그다음에 go to control 컨트롤로 가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현재 폼이나 데이터 시트에서 커서를 지정한 필드나 컨트롤로 이동하라라는 거. 그 다음 go to page, 페이지로 가라. 첫 번째 컨트롤로 이동하라라는 거죠. 지정한 페이지에. 그 다음 go to record, 말 그대로 레코드로 가라. 그래서 현재 레코드로 이동하라라는 거. 지정한 레코드를 열려있는 테이블, 폼, 쿼리 결과 집합에서 현재 레코드로 이동하라. go to record.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관련 매크로 함수 가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 이 실행이라는 거는요, 실행, 뭔가를 하다라는 건 영어로 run이에요. 자, 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run인데 컴퓨터에서는 run, run이 실행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실행하라. 그러면 run command, 그럼 명령을 실행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access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실행하라 이런 뜻이고, qit, qt, 멈춰라, 그죠? access를 종료하라라는 뜻이고, open query, 쿼리를 열어라라는 뜻이죠. 됐죠? 그 다음에 run macro 무슨 뜻이에요? 매크로 실행하라. 그 다음에 run SQL, SQL을 실행하라. run app, 이게 이제 application의 약자인데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봐, 어이구 좋네요. 앱. 그럼 뭐예요? application 프로그램을 실행하라. 쉬워졌네요. 더. 어플이라고 얘기하는 그 앱입니다. 앱.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기, 내보내기인데 output to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한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엑셀이나 서식인 RTF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텍스트, HTML 같은 형식으로 내보내는 거고, send object, 자, 뭐예요? send, object는 개체죠, 개체. 그래서 특정 그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데이터 시트라든가 폼, 보고서, 모듈,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페이지 등을 전자메일 메시지에 포함시켜서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샌드 보내버려라라는 뜻이고, 트랜스퍼, 트랜스퍼 우리 전철 갈아타는 곳 이런 뜻이 있죠.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현재 액세스 파일이라든가 다른 데이터 간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
트랜스퍼 하겠다라는 거죠. 전이하겠다. 뭐 그런 뜻. 트랜스퍼 스프레드시트. 얘도 마찬가지죠. 스프레드시트. 트랜스퍼 하겠다. 엑세스 파일과 스프레드시트 파일 사이에서. 그 다음에 트랜스퍼 텍스트. 뭐예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 엑세스와 텍스트 파일 사이에서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개체 조작 관련 매크로 함수. 자, 딜리트 오브젝트 무슨 뜻이에요? 딜리트 삭제해라, 개체를 삭제해라 이런 뜻이고, 클로즈 닫아라 라는 뜻이죠. 또 오픈 폼, 아까도 했었어요. 폼을 열어라. 그 다음에 쿼리를 열어라, 보고서를 열어라 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픈 테이블, 테이블을 열어라. 프린트 아웃, 인쇄하라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set value, 어떤 수치를 세팅, 설정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폼이라든가 폼 데이터 시트, 보고서의 필드, 컨트롤, 속성 값을 설정해줘라. 설정하다 라는 뜻이 set이에요. 자, 기타 매크로 함수 가겠습니다. big, BEP 아까 했었죠?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대화 상자 표시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매크로 함수 종류 및 기능까지 강의 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